진짜 그런지 같이 볼까요?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제가 올해 초 새로운 인텔 모바일 프로세서를 탑재한 랩탑들이 출시가 되면서 올해가 랩탑을 구입하기에 가장 적기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외장 그래픽을 탑재한 완전 고성능의 게이밍 용도나 라이브 스트리밍을 위한 랩탑들은 조금 더 복잡한 기준과 잣대로 평가를 해야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성능 외에 대다수의 작업, 뭐 오피스, 웹서핑, 사진과 같은 짧은 영상 편집, 그리고 일부 게임을 소화하면서 휴대성을 극대화한 초경량 랩탑을 구입하고 싶다면 올해가 딱입니다. 인텔에서 새로운 모바일 프로세서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갤럭시 부포 프로 16인치를 대여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 랩탑을 사용하면서 왜 그런지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부포 프로 라인업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전형적인 랩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힌지가 360도로 넘어가는 갤럭시 부포 프로 360도 있는데요. S펜과 결합해서 태블릿과 유사한 형태의 사용 방식이 필요하다면 360 모델을 고려하시면 되고, 저처럼 그림도 잘 못 그리고 랩탑은 랩탑다워야 쓰기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소개하는 갤럭시 부포 프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갤럭시 부포 프로는 14인치와 16인치 옵션이 있는데요. 이 둘은 크기에서 오는 배터리 용량 차이, 그리고 무게 차이를 제외하면 스펙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니까 정말로 휴대성과 대화면 사용성 사이에서 저울질만 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16인치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둘 사이의 무게 차이가 300g 남짓인데 14인치와 16인치의 체감 화면 사이즈는 상당히 큰 편이거든요. 갖고 다니는 가방에 16인치를 넣을 수 있다면 랩탑은 조금 더 큰 사이즈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제가 사용해본 갤럭시 부포 프로 16인치 스펙을 먼저 볼게요. 프로세서는 이번에 라인업이 새롭게 바뀐 인텔 코어 울트라 7 프로세서 15H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번 변화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칩셋 내장 그래픽이 인텔 아크 그래픽으로 바뀌면서 기존과 동일한 두께와 무게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래픽 성능은 비약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32기가 램에 저장 공간 1테라, 디스플레이는 16인치 아몰레드 120Hz 16:10 2880x1800 해상도를 갖고 있고 터치 입력을 기본으로 지원합니다. 16인치의 큰 사이즈에 두께값 12.5mm밖에 되지 않아서 손으로 잡았을 때 체감되는 두께가 정말 얇아요. 그리고 점점 얇아지는 듯한 디자인으로 눈으로 느껴지는 두께도 더 얇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갤럭시 부포 프로 16인치 기준으로 무게는 1.56kg인데요. 물론 가벼운 무게가 맞아요. 그런데 요새 워낙 무게 경쟁을 많이 하면서 같은 사이즈에 더 가볍게 출시되는 제품이 있죠.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에서는 항상 얇은 두께의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단단하고 일체감 있는 사용감을 주기 위해서 소재와 무게에 있어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호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펼치고 사용하면서도 하판의 안정적인 무게 밸런스도 좋고 상판의 단단한 힌지 고정력도 편안했습니다. 포트는 좌측으로 풀사이즈 HDMI 2.1 포트, 그리고 썬더볼트 4 포트가 두 개가 있고 반대쪽에는 USB-A 포트 하나,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과 이어폰 잭이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의 연결성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요. 게다가 HDMI 버전이 2.1이다 보니까 모니터와 함께 사용할 때 4K 60Hz 10비트 HDR 컬러를 그대로 출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판을 열어보면 이래서 16인치 쓴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눈이 아주 시원해지는 대화면 디스플레이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죠. OLED 특유의 진한 색감과 400니트의 밝기를 갖고 있는데요. HDR 옵션을 켜두고 HDR 컨텐츠를 보면 그동안 나는 뭘 보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눈이 시원합니다. 아마도 호환성의 이슈로 HDR 옵션을 항상 켜두는 분은 잘 없을 것 같고 아예 꺼둔 채로 쓰는 분들이 더 많죠. 그래도 HDR을 지원하는 플랫폼에서 HDR 컨텐츠를 볼 수 있다면 꼭 옵션을 켜고 보기를 추천할게요. 그냥 SDR 개조에 강제로 맞춰서 봐왔던 컨텐츠와 비교하면 HDR 모드에서 최대 밝기 500니트로 쏴주는 빛이 정말 화면을 튀어나오는 듯하게 만들어줘서 새롭게
새롭게 느껴집니다. 주사율도 120Hz를 지원하는데요. 평소에는 동쪽 옵션으로 두는 편이 배터리 사용시간에 유리하고 필요할 때 강제로 120Hz 모드로 쓰는 편이 좋았습니다. 이번에 빛 반사를 줄여주는 안티 리플렉션 기술이 적용이 됐어요. 이게 엄청 흥미로운데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저반사 코팅과는 그 방식과 정도가 많이 다릅니다. 제가 처음에 제품을 봤을 때 제품이 잘못 온 건지 정보가 잘못된 건지 어떻게 이게 안티플렉션 코팅이야 싶었거든요. 그런데 글레어 코팅 디스플레이와 나란히 비교해보면 확실히 반사를 줄여주는 것이 맞습니다. 아마도 기존의 저반사 코팅이 갖고 있는 색 표현력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서 적정 수준의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덕분에 아몰레드의 컬러와 밝기 뎁스는 살리면서도 사용하기에는 조금 더 편안합니다. 디스플레이와 더불어서 키보드와 터치패드는 랩탑에서 우리가 따로 선택할 수 없는 사용하는 내내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하드웨어죠. 16인치는 큰 사이즈를 살려서 넘버패드까지도 키보드 레이아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보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넘버패드를 넣기 위해 기본 키보드 레이아웃을 줄이거나 키 사이즈를 작게 만든 것은 아니라서 저는 종종 쓸 일이 있는 넘버패드까지 있는 레이아웃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터치패드가 진짜 압도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일단 사이즈가 말도 안 되게 넓어서 사용하기에 정말 편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별로 별도 데스크톱으로 구분해두고 왔다 갔다 사용 중에 어플리케이션 이동하면서 쓰기에도 정말 편하고 좋았어요. 눌리는 느낌도 균등하고 유격도 없어서 터치패드 만족감이 진짜 높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성능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죠. 제가 성능 관련해서 확인해보고 싶었던 점은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원 연결 시와 배터리 사용 시에 성능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초경량 랩탑의 가장 큰 약점인 그래픽 성능이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전원 연결했을 때와 배터리만 사용했을 때를 비교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할 수 있는데 랩탑에서는 의미가 있죠. 제가 이전에 윈도우 랩탑을 전원 연결했을 때와 배터리만 사용했을 때 번갈아가면서 성능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당시에는 외장 그래픽 모델이었기 때문에 전원 요구사항이 높아서 그 차이가 좀 극단적이긴 했지만 사실 랩탑은 이 부분에서 자유롭기가 힘들어요. 시네벤치 결과를 보면 숫자 자체가 놀랍기도 합니다. 멀티스코어 기준으로 M1 맥스 멀티스코어보다 더 좋으니까요. 원래도 인텔 CPU가 조금 더 잘 수행하는 벤치마크기는 하지만 칩셋 아키텍처상 가장 큰 변화는 로우 파워 2코어의 추가라서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성능도 비약적으로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 재미있는 부분이 바로 배터리로 테스트를 했을 때예요. 전원을 연결했을 때와 배터리만 사용하면서 배터리가 60에서 70% 상태일 때의 성능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일부 테스트에서는 오히려 배터리 사용 시의 성능이 더 높게 나오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기존 프로세서는 P코어, E코어 순으로 워크로드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작업을 할당받는 순서가 LP 2코어, E코어, P코어 순으로 완전 역순이 됐죠. 효율적인 워크로드 배분이 배터리 효율을 챙기는 효과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오히려 성능을 더 낼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는 점은 갤럭시 부포 프로와 같은 초경량 랩탑은 애초에 제품의 컨셉상 성능보다는 휴대성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한 제품이라는 점이죠. 인텔코어 울트라 프로세서 H 시리즈는 전작 시리즈와 비교를 해보면 TDP 45W급을 28W로 낮춘 전성비와 배터리 시간 증가를 목적으로 리뉴얼된 라인업입니다. 이로 인해서 프로세서 자체의 발열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그러면서 팬 소음도 줄어들 수 있었어요. 또 이로 인해서 무게까지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이런 배경으로 보면 그래픽 성능의 비약적인 개선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태생적으로 얇고 가벼운 이런 랩탑은 별도의 그래픽을 탑재하기가 어렵고 칩셋 내장 그래픽을 활용해서 필요한 모든 작업을 수행해내야 하잖아요. 인텔 아크 그래픽 탑재로 그냥 숫자만으로도 이전 인텔 아이리스 그래픽보다 대략 2배 정도의 성능을 내주고 있는데요. 게임 용도의 랩탑은 물론 아니지만 최근에 구입한 게임을 기준으로 보면 스트리트 파이터 6 FHD로 60프레임 방어가 원활하게 되는 수준입니다. 롤이나 디아블로도 FHD에서 원활하게
원활하게 플레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래픽 성능을 갖고 있어요. 게임도 게임이지만 랩탑의 컨셉상 이 그래픽 성능을 사진과 영상과 같은 그래픽 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다는 것이 의미가 더 크죠. 기존에는 아예 테스트도 안 해봤을 텐데 이번에 다빈치 리졸브로 지금 보고 있는 이 영상의 나레이션과 인서트 편집을 갤럭시 북북 프로에서 했습니다. 중간에 렌더링 시간이야 뭐 당연히 메인 컴퓨터와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10분가량의 4K 30프레임 영상을 색보정하고 플레이백하면서 편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기존에 우리가 기대도 안 했고 이 용도가 아니라고 제안했던 것들인데 올해는 확실히 다릅니다. 사진과 영상 편집에서 충분히 메인 컴퓨터 역할을 해낼 수 있어요. 여기에 갤럭시 북포 프로를 사용한다는 것은 삼성 에코 시스템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하죠. 태블릿을 활용한 세컨드 스크린, 퀵쉐어, 그리고 기기 간 오토 스위치를 이용해서 버즈 하나로 별다른 과정 없이 기기를 오가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실사용자 입장에서는 큰 강점입니다. 인텔에서 이번 모바일 프로세서 리뉴얼을 성공적으로 완성했고 갤럭시북은 높은 하드웨어 기준을 가지고 이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완성시켰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랩탑이라는 게 매년 바꾸면서 사용하는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리뷰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애는 큰 변화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구입하고 오랫동안 사용하기에 유의미한 개선점이 많은 지름에 가장 적합한 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끝. 아니 요즘 랩탑이 진짜 재밌죠. 제가 리뷰하면서 너무 재밌고 너무 신나요. 막 테스트도 엄청 해보고 싶고 진짜 좋아요. 로고도 좀 예쁘지 않나요?